안녕하세요. 건축가 유현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토리텔러가 되어 여러분과 함께 우리들의 연쇄 히스토리를 찾아 나서보려고 합니다. 제가 스토리텔러인 이유를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88년도에 연세대학교에 입학해 건축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토대라고도 할수 있는 연세의 시간을 여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 오늘의 여정을 도와줄 운이와 연희입니다. 이 친구들이 우리를 1885년 제중원으로 데려다 준다고 하네요. 그럼 함께 떠나볼까요? 연세대학교의 역사는 1885년 4월 10일 한국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제중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알렌은 의료 선교사로서 조선의 근대 의학 기술을 전하였고, 언더우드는 알렌과 함께 제중원의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제중원을 터전으로 한 의료와 교육 사업이 오늘날 연세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제중원은 한국 근대 의료와 의학 교육의 산실이었습니다. 에비슨의 노력으로 제중원의 병원 기능을 활성화하여 세브란스 병원이 건립되었고, 1886년 개교한 제중원 의학교는 본격적인 의학 교육을 이어가며 세브란스 의학 전문 학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편 조선의 고등 교육 기관을 만들고자 했던 언더우드의 꿈은 연희 전문 학교로 실현되었습니다. 연희 전문학교의 교육 방침에는 연세의 학풍으로 계승되고 있는 화충 정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덕체를 조화롭게 하고 동서양의 학문을 융합하여 학문성과 실용성을 두루 겸비한 탁월한 인재를 길러내고자 하는 포부입니다. 이러한 연세의 학풍 덕분에 연세에서는 서양의 학문과 국학 모두 꼽힐 수 있었으며 인격 함양을 위한 체육 역시 중시되어 선진적인 스포츠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하나의 뿌리에서 출발한 근대 교육기관인 연희와 세브란스의 통합은 종합대학으로서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한 오랜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해방과 6.25 전쟁을 거치고 1957년 마침내 연세가 탄생했습니다. 오늘날 연세의 발전은 통합과 양보, 희생의 정신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의학과 병원 분야에서 한국의 근대 의료 체계를 정착시켰습니다. 교육을 통해 많은 인재를 배출해내고 그들이 또다시 의료계를 이끌었죠. 1904년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치료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한국 최초 현대식 병원 세브란스 병원이 문을 열었으며, 1908년 제중원의학교는 첫 졸업생 7명을 배출했습니다.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최초의 의사 면허를 받은 이들은 모교에서 후학을 양성함으로써 서양 의학이 한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로소 서양 의학을 우리의 힘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비스는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 조선 내 의료 교육 기관과 의료 시스템을 체계화하고자 했습니다. 의학생들과 함께 거의 전 과목의 의학 교과서를 우리말로 번역 출판하고 한국 의료기관 최초로 인턴 제도를 도입했으며 연구부를 설치해 본격적인 의학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침내 제중원 의학교는 1917년 세브란스 연합의학 전문학교로 승격되었습니다. 이렇게 봉사 정신을 토대로 도약한 세브란스 병원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명실상부한 최고의 의료기관, 의학교육기관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00년 전 받은 사랑과 헌신을 잊지 않고 돌려주기 위해 에비슨 박사가 한국에 발을 디딘 지 100년이 되던 해인 1993년부터 현재까지 활발한 의료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푸른 눈의 선교사들이 낯선 땅에 뿌린 씨앗이 137년의 시간을 머금고 어떤 모습의 꽃을 피웠을까요? 그리고 다시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자신만의 연세 히스토리를 들려주실 두 분의 삶 속에서 그 흔적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은진 학생 반갑습니다. 본과 몇 학년 됐죠? 네, 이제 본과 1학년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바쁠 텐데 괜찮아요? 조금 학습량이 많긴 한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바쁜데 또 학교에 뭐 홍보대사로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일인가요?
아, 네.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홍보대사 단체인 세랑에 속해 있습니다. 연세의료원 의료선교센터의 최원규 선교사님과 의과대학 본과 1학년 김은진 학생입니다. 이두 사람의 시간을 꿰뚫는 실마리를 함께 찾아볼까요? 선교사님께서 다큐멘터리 울지마 톤즈를 통해 잘 알려진 고 이태석 신부의 이름을 따 봉사와 나눔의 정신을 실현하신 분들께 드리는 이태석 상을 수상하셨다고 들었어요. 선교사님의 선교 활동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저는 사실 일찍부터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또 헌신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요. 제가 소아과 의사가 된 다음에 몽골의 코이카 국제협력의사로 몽골을 가게 되고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의료 환경들 또 거기 몽골의 타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몽골을 경험하게 됐죠. 몽골에서 본격적인 의료 선교 활동으로는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저희가 이제 몽골에 가 있으면서 몽골에 있는 의료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까, 뭐 중앙연구실을 연다든지, 거기에 또 의학 도서들을 어떻게 제공한다든지,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이 어떻게 잘 전문적인 그런 영역의 의사로, 의료진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렇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초창기에 몽골에 어려운 상황이 많으니까 이동 진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몽골 초창기에 있었던 거리의 아이들 진료, 국립 만달 양로원이라고 그런 열악한 의료 소외 지역에 진료를 한다든지 또 지방에 진료를 하는 그런 진료들이 많이 있고 그랬죠. 선교사님께서 몽골에서 의료 선교 활동을 하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에비슨 선교사님께서 우리나라에서 하신 활동들과 굉장히 겹쳐 보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우리 몽골에서 이렇게 일어난 일들, 또 실제적으로 의료 선교센터에서 저희가 에비슨 선교사님을 롤 모델로 해가지고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1993년도 그 5월 에비슨 선교사님이 한국에 내한하신 지 100년이 되어서 그 100주년을 기념해서 연세의료원이 해외 의료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에비스 선교사님이 뭐 43년, 4년 한국에 계시면서 사실 한국에 있는 의료인들 또 의료 지도자들을 세우려고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활동하셨기 때문에 이대 학장님이, 오궁선 학장님이 한국 사람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고 또 많은 의료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몽골에서 의료 선교 사역을 하면서 몽골에 있는 의료인들, 몽골에 있는 의료 지도자들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것을 하는 게뭐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있는 여러 기관들과 같이 몽골의 좋은 의료진들을 양성하고 또 기관을 발전시키게 같이 돕는 일들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은진 학생도 선교에 좀 관심이 있나요? 선교에서 중요한 봉사와 나눔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본과 1학년에 들어와서는 공부 학업 이렇게만 반복하다가 진정한 좋은 의사가 될수 있을지에 대해서 회의감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이렇게 좁은 세부 분야에 전문적인 데로 이렇게 가게 되지만은 또 그게 우리 시야까지 좁혀서는 안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은진 학생도 기회가 되면은 의료 봉사나 의료 선교에 좀 참여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랬지만은 이렇게 그런 뭐 선교나 봉사에 참여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좀 내어딛는 거잖아요. 문을 열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위해서는 또 준비도 좀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용기도 좀 필요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가 사실 이렇게 좁은데 거기를 열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다른 삶과 만나게 되고요. 다른 삶의 이야기들과 만나게 되는 거죠. 어떤 도움이 같이 되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물론 할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그거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료 선교를 하거나 아니면은 또 의사가 되거나 이러면은 참 다른 사람 도와주기 좋겠다. 왜냐면 의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로 치료해주고 진료하고 그러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사실 의과대학에 왔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는 의료진, 의사 혼자서 할수 있는 일들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가 좋은 팀을 이루어서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것, 그러면은 성숙해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꿈을 가지고 각자의 길로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연세인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연세대학교가 making history, 역사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모토로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 교직원들이 같이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연세인이기 때문에 우리 처음 시작할 때그 연세대학교의 정신과 같이 개척 정신을 가지고 정말 같이 협동하고 함께하는 그런 정신, 그리고 또 기독 정신을 가지고 같이 자그마한 걸음을 내어딛는 것이 정말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 거라고 생각이 되어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진리와 자유입니다. 진리는 옳은 것이죠. 옳은 것을 찾아가는 것, 그런 과정이 연세의 역사였었고 또 의료 선교의 역사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는 옳은 것을 할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옳은 것을 위해서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열정과 우리의 노력이 더해졌던 그런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진리와 자유는 참큰 주제인 것 같기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날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또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체펄이나 기독교의 이해 같은 수업들을 학생들에게 필수로 하게 하면서 기독교 정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을 항상 갖게 하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는 종교가 없으니까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수업들에서 꼭 기독교 정신, 연세 정신이라고 해서 꼭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종교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떠한 가치를 더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기독교 정신을 저만의 방식으로 좀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기독교 정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른 사람들과 나눌 줄 알고 나보다 조금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저는 지금 제가 전공하고 있는 것이 의학이다 보니까 의사가 되면 정말 아픈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또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정말 나눌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가치들을 항상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연세의 정신이고 제가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대화는 모두에게 저마다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결단과 선택으로 쓰여지는 인생사에는 진부한 클리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삶의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것은 오직 삶의 주인, 단한 사람의 몫이니 말이죠. 연세의 역사는 이렇게 다채로운 삶들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그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의 연세 히스토리를 찾아 나선 여정을 통해 연세인들이 살아가는 삶 역시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또 어떤 연세 히스토리를 들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다음 여정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거죠?